자, 오늘 먹방은 닭볶음탕입니다. 순살 닭볶음탕이고요. 예. 떡도 있네요. 어디다 그 내가 항상 좋아하던 데 닭볶음탕 가게다 시킨 거야? 다른 데입니다. 아, 진짜? 리뷰가 쩔더라고요, 근데. 해줘. 아, 진짜? 예, 리뷰 1200개 달려 있는데 5.0이에요. 아, 전부 다? 예. 오, 야무진데? 한번 먹어보자. 닭볶음탕은 뼈의 절약 아니었습니까? 맛있네. 예. 이런 비행시. 이노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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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웃. 맛있네. 뭐 돌린 거야? 저도 밥 먹으려고. 양이 좀 많아서 떠났습니다. 집에 참치캔 없지? 근데 집에 뭐 물품들 안 사놨어요. 집에서 다 먹으니까요. 메쉬드 포테이토 보여주시지요. 아, 좋다. 근데 이제 저 카카오 주말까지 주말 내내 서비스 안 좋아졌다. 뭐 서비스 제대로 뭐라 그러냐 그거고. 서비스 장애가 계속 지속될 거라 그랬었는데 이젠 모든 게 잘 되나요? 카카오톡은 고쳤고 급한 거부터. 아직도 불안정해? 사진이 안 보내진다고? 미쳤다. 그럼 이제 카카오 주식이 엄청 떨어지면 그때가 저점 매수할 시기 아닌가? 이때를 노려야 된다고 난리던데? 존나 떨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걸 다 예상을 하고 안 놓고 진짜 떨어질 때 완전 나락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 완전 나락이구나 싶을 때 들어가면 되잖아. 그러면 다 같이 주식을 들어가면은 주식이 오를 거 아니야. 절대 안 망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카카오는. 그게 바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그래도 사업 규모가 있잖아. 드러나는 사업 규모가 있는데? 안 망할 것 같아. 계열사가 한두 개여야지. 고기 좀 더 드릴까요? 어. 우량주 장투는 진리. 세이클럽 망할 줄 알았냐고. 야, 세이클럽이랑 카카오랑은 비교가 안 되지. 세이클럽이 무슨 뭐가 있었는데 카카오랑은 근본 자체가 다르지. 에이, 세이클럽이랑 비교하고 있네. 너무 극단적이네.
세이클을 뭔데? 뭐 해왔는데? 뭐가 있었는데? 원래 아 카카오가 IT 기업이라 분석해보면 IT 기술 주식은 13년마다 망한다고 돼 있다고? 삼성전자는 어떻게 됐어 그러면? 지금 주식이 어떻게 되지? 지금 5만전자예요. 5만전자 됐어? 네, 5만6천전자. 와... 56,000전자 됐네. 네. 족박았네. 10만전자 간다. 가자 가자 했었는데. 현 시점에서 카카오 좋은 기업은 아니야. 오슈의 지배 구조 과거 카톡 대체제 나오면 줄도산남. 근데 그 카톡 대체제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옮길까? 안 옮겨. 응? 현 시점에서 카카오 말고 다른 우리 새로운 플랫폼 생겼다. 응? 가입하고 사용하면은 응? 일주일 사용하고 텔레그램으로도 많이 쓰. 일주일 사용하면은 만 원씩 주겠다. 그럼 일주일 사용하겠지. 다시 카카오로 회귀할 사람들이야. 만 원 받고. 바로 지우고 응 다시 카카오 가줄게. 이 선점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해 난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터지지 않는 이상 이거보다 더 심각한 난 그래 생각해. 정작 이바라이바 내일 할 줄 알았다 하는 놈들도 지금도 카톡 욕하면서 결국 다시 쓰게 돼 있어. 그럼 카카오한테 막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그러진 않거든 사실. 이번에 느낀 거 없음? 카톡 하나 먹통되니까 관련된 회사들 다 먹통돼버리자는. 맞아. 문어발식. 근데 이제 고치겠지. 철통보안 하겠지. 자기네들도 지금 손해를 얼마나 봤는데. 그 링크 줘봐봐. 알파. 카카오톡 이번에 손해 그 피해본 사람들 목록 해가지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내일 주식장 진짜 재밌긴 하겠다. 얼마나 떨어질까? 당장 우리만 해도 싸이월드 망하고 페이스북만 하는 세상 올지 누가 알았는데. 너무 아니란 생각이다 코트엠. 전 정부 몰아주기식 독점 문어발 혜택 다 받은 기업이라 국힘 의석 수만 확보돼도 바로 특검 들쑤실걸 키우키우. 근데 확보하려나? 그래서 싸이월드 역사가 어떻게 됐는데요? 10년이 넘었나요? 10년도 못 갔죠? 팩트 아니야? 솔직히? 여기 있다. 너 링크 줘봐봐. 드렸어. 이게 나오네. 봐봐 여러분들. 이모티콘 플러스 구독자 기프티콘으로 맛있는 거 먹으려던 사람들 플러스 친구 유료 사용자 라이브 커머즈 사업자들 카카오 선물하기 입점 업체들 상담바 광고 놓은 광고주 친구랑 카톡하던 나 이모티콘 팔던 크리에이터들 유료 구독한 대리기사 유료 구독한 택시기사 유료 구독한 퀵기사 서버 날라가기 전 킥보드 자전거 빌린 사람들 카카오 맵 광고 놓은 광고주. 이거 킥보드 50만원 넘어갔다던데. 두 개 서버 때문에 문제 생겨가지고 이거 하나랑 킥보드
오딘 초과금러 형들. 카카오 서버 불나기 전에 접속한 사람들만 랩업 중. 경쟁 게임이라 이거 큰 문제임. 업비트,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오늘 코인 팔려고 했던 형들. 사실 팔 생각 없었지만 서버가 다치니 왠지 나도 손해본 것 같은 형들. 카카오페이 QR로 장사하던 자영업자들. 돈 넣어두고 쓰던 유저들. 모임 통장 카뱅으로 관리하던 사람들. 지갑에 카뱅 카드 한 장 들고 다니던 사람들. 카카오 애드 아이디로 간편 로그인 기능 넣은 쇼핑몰. 내비 잘 찍고 다니다 등록한 주소 날라간 사람. 다음 메일. 평소에 남들 생일 잘 챙기던 오늘 생일자. 이게 조금 뼈 아프긴 하다. 그치? 뒤늦게 바뀐 바뀌었지 뭐. 멜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카카오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긴 하더라고. 보상안이 다 떴어 지금. 이렇게 이렇게 보상을 하겠다. 자, 보상안 링크 드릴게요. 링크 줬어요? 예. 안 볼게요. 식사시죠. 안 볼게요. 식사가 더 중요해요. 아 그냥 서버 때문에 문제 생겼던 그 날들 그냥 저 연장해주겠다 딱 그 정도 수준이야. 카카오 대체 없어 내가 봤을 때.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어떻게 나와? 어떻게 나와? 규모가 지금 말도 안 되는 규모인데 대체 불가인데 절대 안 나와. 웃긴 건 나와도 안 해. 이 사태의 심각성은 풍선이 안 나온다는 게 심각해 이 자식들아. 그리고 풍선도 지금 문제야. 치킨 무랑 밥이랑 같이 드시는 거 맞나요? 예. 네. 별풍 서버 불났네. 그러니까. 이렇게 떡도 맛있게 했냐 여기는. 진짜 국물 떡볶이 애매한 거 시켜 먹느니 차라리 여기다가 닭볶음탕이나 떡볶이를 같이 먹는다는 느낌으로 먹는 것도 괜찮겠다. 존나 맛있네. 아, 국물 떡볶이 개 돈 아까워 진짜로. 아, 떡이 왜 이렇게 개 쫄깃쫄깃하지? 여기 어디 거야? 상호도 말씀드릴까요? 여기가 닭지. 닭지래 닭지.
아. 아, 맛있다. 아. 감자도 포근포근하니 맛있다. 그나저나 닭볶음탕은 큰살 먹으면 10개이라고 하던 대주 어디 갔노? 딸부가 이렇게 시켰는 걸 어떡해? 지금 연금리 5% 돼서 예금으로 돈 굴리고 있다더라. 주식하는 게 바보가 돼버렸음. 형이 아까 순살로 시키라 하셔가지고 순살로 시켰습니다. 편하긴 하다 순살이. 이제 주식 먹을 게 없지 않아? 수저로 한 숟가락 먹을 때마다 그릇에 수저 탈탈 터는 거 어디서 배운 식사 예절? 내가 먹을 거니까 탈탈 터는 거지. 다 내가 먹을 거잖아. 어, 맛있다 이게. 딱 적당한 거 같네, 진짜. 맛있어. 머리가 너무 야해요. 와. 어, 진짜 맛있었다. 아, 여기까지 먹으면 살쪄. 딱 요 정도까지. 딱 이 정도가 자기 관리.
어우 잘 먹었다. Get out. 오케이. 야. 너 이렇게 죽게 먹으면 살 빠진다 쓰러진다고. 김전 왜 안 먹었습니까? 배불러. 이 시간에 밥을 먹는 것 자체가 살이 찝니다 형님. 너무 소식하십니다. 와 너무 좋다. 아 대참은 너무 너무 기름지잖아. 물 좀. 대창은 너무 기름져가지고 그냥 소 기름 그냥 한 숟가락 떠먹는 그런 느낌이라서 커피 더 드릴까요? 대창은 엄청 느끼해. 그래가지고 나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그건 있던데 그 뭐라 그래야지? 왕대창이라고 해야 되나? 엄청 대창 말도 안 되게 크게 생겨갖고 뭐 이렇게 생긴 모양이 좀 특이하게 생긴 거 있었는데 곱돌이탕 말고 아 뭐 있었는데 아 뭐라 그러지 아 도넛 도넛 대창? 이거 미쳤더라. 곱창 도넛. 어, 배불러. 얼굴에 라드 좀 달아라 형. 오케이. 신기하지 근데 곱창 도넛 링곱창 굉장히 유행할 것 같은 유행하고 있는 링곱창이라는 걸 구매를 해왔습니다. 일단은 돼지 소창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같이 팔길래 이거 무슨 양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이따가 자세히 알려드리고 이것도 돼지 내장을 둘둘 말아놓고 가지고 족발처럼 찐 것 같아요. 이것도 소창을 이렇게 껴가지고 쭉쭉쭉쭉 해가지고 링 모양 나올 때까지 만든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먹어보니까 엄청 짜고 질기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그냥 먹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왕 소개시켜드리는 거 좀 다시 재탄생 시키려고 하거든요. 찍어 먹는 소스랑 이것저것 좀 살짝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이게 질기기 때문에 데미지를 줘서 소 무조건 소 이게 엄청 짜요. 이것도 엄청 짭니다. 짜기 때문에 요만큼은 얼마나 질기고 짠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찜기에 넣고 살짝만 찜기에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1시간 정도 찌고 그냥 찐 것의 맛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건 찐 겁니다. 와 자 이거는 1시간 20분 동안 삶았습니다. 짠물을 빼면서 육질을 더 부드럽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잠깐 두시고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먹으면 맛이 다 빠졌기 때문에 짜자잔 깜빡 라오스 스유 라쥬 우와 조금 불 줄여놓고 양념 낼 수 있게 쭉 절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오래 삶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파를 넣어주고요 같이 자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이거는 고기 대림동에 이게 되는 거거든요. 단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와. 하나 들어있다. 아무것도 안 찍고 한번 먹어볼게요. 어우 쌈물 다 빠졌다. 엄청 부드러운데? 한 시간 쪘더니 족발 향이 살짝 나면서 부드럽습니다. 일단 기본은 내장 향이 너무 많이 난다. 자 요거
제가 한 시간 동안 끓여가지고 거기에 양념을 더한 거예요. 진짜 무슨 도너츠 같지 않나요? 도너츠 같죠? 그러네. 도너츠가 아니랍니다. 물에 싸놓고 양념해야 돼. 그래야 이건 맛있다. 요 정도만 씹어도 돼가지고 맛있을 것 같아. 여기 내장이 맛있긴 해. 내장이 특수 부위에다가 진짜 맛있긴 해. 팩트야. 아, 맛있어 맛있어 확실히. 어우 배부르다. 잘 먹었다. 와. 내가 예전에 얘기했던 그 스토커 기억나요? 사과해 사과해라 당장 윤태훈 사과해라 사과해라 이거 몇 달 내내 보내고 거의 1년 동안 장난 전화하고 1년 동안 문자 보냈던 새끼 야 최근에 차단 풀었는데 아... 윤태훈 사과해라 윤태훈 사과해 또 시작했네 전화 받을 용기는 없고 방송은 보고 있고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버러지 새끼야 사과했었어 하지 말자고 진짜 진짜 부탁한다고 이제 하지 말고 제발 내 번호 좀 지워달라고 인천 서부경찰서까지 가가지고 아 얘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다고 아 그럼 차단하시면 되잖아요 차단했지만 차단된 전화가 계속 뜨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나도 스트레스예요. 한 번씩 핸드폰 정리하다 보면 아직까지도 얘가 와있다라는 것 자체가 나한테 굉장히 좀 위압감이 생기고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직까지도 이러네. 와 남자야 남자 어 진짜 번호 뿌리라고? 근데 지금 전화해도 안 받잖아 옹졸하게 문자로만 이지랄 하는 거야 당장 사과해라 태훈아 사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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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사과를 해도 계속 하는데 뭔 사과를 얼마나 더 하라는 거야 난 얘가 지금 내가 진짜 내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진짜 마음속으로 있는 그런 감정들 다 누그러뜨리고 이제 더 이상은 나한테 전화 안 하고 내 번호 지워준다면 나 정말 너한테 사과할 수 있어 어 나 제발 부탁할게 건들지 말아줘 이렇게 하면은 어?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면은 난 진짜 사과할 그냥 엎드릴 자신 있어 넙죽 이유는 지가 장난 전화 했었을 때 내가 패드립 쳤다 이거야 어? 내가 패드립 쳤다 이거야 그 이후로 지금 계속 이러는 거야 그래서 사과했었어
지도 똑같이 나한테 욕하고. 그때 이날이었네, 2개월 전에.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제 그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 동거 여성이 몸이 좋지 않은데 B 씨가 계속 항의해서 떨쳐내려고 밀쳤다고. 예, 여보세요. 제가 지역 번호를 먼저 넣고 거기다가 지금 그 112로 신고를 했거든요. 내용인데. 아, 이거는 그 공중전화에 장난 전하는 새끼네. 희한하네. 지금 스토킹법 강화돼서 스토킹으로 신고 넣으면 바로 해결될 텐데 앞으로 전자발찌도 채운다던데. 그래? 악질이다, 악질 진짜. 악질 그 자체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갑시다. 전에 번호 뿌렸었잖아, 얘. 아, 번호 전에 뿌려서 갖고 유튜브에 안 올렸었다고? 아, 그래? 그 부분 아마 잘못 넘어간 거 있어. 그 부분 잘랐었지? 클립 있는데 알려드려요? 뭐 뭔데? 아 맞다, 밥 잘 먹었다. 먹방 방지 바꿀게요. 매운맛 곱빠기? 아니야, 근데 일단은 두고. 이 새끼 그리고 카톡 저기도 없어. 카톡 프사도 없는 새끼야. 카톡 프사도 없는 새끼야. 그 뜻이 아니고 비하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네.
나는 그건 그렇고, 아 이거 뭐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냥 여행 준비하고 내일 켤까요? 도착해서. 아니 일찍 방종 말고는 뭐 답이 없어 보니까. 너무 안 터지니까 지금 사실. 짜증나게 하지 마세요. 예? 그러면은 좀 십시일반으로 좀 저 위에 게이지 좀 만땅으로 좀 채워봅시다. 아예 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이렇게 조금 모아서 해보면 대절 되지 않을까요? 노 컨텐츠다 이 자식들아, 좀 쏘자. 예. 직원들이여, 담배값 한 값씩 가져와. 아니 그럼 지금까지 풍선 사람은 물론 무슨 일이냐. 그게 너가 뭔데, 너가 뭐 변호사야 뭐야. 아니 네가 그 쏜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지금. 근데 네가 그 사람을 데려 변호해 준답시고 얘기하는데 너는 뭘 했는데 그러면은. 너는 뭘 했느냐 했냐고. 코잉스님 감사합니다. 50개 감사합니다. 예. 칙칙칙칙. 100개밖에 안 샀지만 나도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저게 문제라니까. 죽어도 자기 지갑에서는 10원 한 푼도 꺼내지 않으면서 아 우리 HXY 아이다. 아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저도 컨텐츠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지금 너무 안 터지니까 먹방 할 때도 그냥 너무 없고 그래가지고 힘들어서 그렇죠. 나도 힘들어서 그렇지. 사실 안 될 때는 사실 안 될 때는 조금 쥐어 짜갖고 어떻게든지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BJ의 몫이지만 짜도 안 되고 계속 방송에서 풍내용이 계속 많이 많아지면 여러분들도 스트레스고 나도 스트레스야. 그렇잖아.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계속 방송의 모든 내용이 이제 풍으로 시작해서 풍으로 끝나버리면 이거 뭐 솔직히 방송 재밌게 즐기러 보러 온 사람들은 무슨 스트레스입니까? 근데 저도 먹고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폐죽달 어서 와. 그렇잖아 정말로. 다른 BJ를 끌어와가지고 내 방송에 대입시켜갖고 뭐 비교질 하고 싶진 않아요. 한쪽을 내리깎고 어? 내가 뭐 양심있다 뭐 이러면서. 근데 아 근데 오늘은 진짜 너무 안 되니까 나도 그래서 오늘 사실 말씀을 꺼낸 거죠. 고프로 식사는 잡수었어? 먹었다고? 알았어. 죽다리 어서와. 닉네임 다시 바꿨네. 어서와. 그렇잖아요. 매일같이 7시간을 방송을 하고 쉬는 날은 월요일 화요일만 이렇게 쉬고 그렇게 하고 뭐 컨텐츠 안 한 날이 아예 없어요. 저 소통으로 시작해서 소통으로 끝내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만큼 했다 잘했다 보상 심리를 받으려고 여러분들한테 나 이만큼 했는데 왜 안 챙겨주냐 하면서 서운해하는 게 아니라 안 될 때 깔끔하게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야 그러면 네 방송 지금까지 쏜 사람 뭔데? 이게 에드벌룬이구나. 소주도 한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건 진짜 아니라고 봐요. 아 오늘 첫 네 자릿수다. 게이지 무슨 일이고? 방송 늦게 김? 일찍 켰어. 일찍 켰는데
오늘 너무 안 터진다. 그래서 오랜만에 좀 일찍 방송 해볼까 했었어 사실은. 아 죽다리 고맙다. 100개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일찍 끄면 풍이 나옴? 아니지 서로 스트레스잖아. 나는 이거 게이지를 채워야 되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그래도 밴들 생각해서 방송 잡혀라. 아 구파리 개를 춥다리가. 오늘 너무 힘든 날이야 진짜로. 가장 힘든 날인 것 같아. 춥다리 너무 고마워. 어떻게 딱 힘든 타이밍에 와줬네. 아. 대우님 1만 개 못 채우면 오늘 그냥 확 방종해버리죠. 다들 이해할 겁니다. 히읗 히읗. 진짜 이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다. 신격 흥포가.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겨우겨우 채웠네요 정말. 예 겨우겨우 채웠다. 예 감사드리고요. 예 컨텐츠 갈게요. 예. 나 근데 진짜 너 같은 애들이랑 작별해야 될 것 같다. 친구비 드렸으니까 때리지 마세요 유유.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나 진짜 너 같은 애들이랑 이제 진짜 이별할래. 뭔 말이냐? 나 기분 좋게 이제 컨텐츠 할 건데 소비하지 않으면서 지랄 맞은 개자식들 이제 진짜 쳐내고 싶다. 그만 와라 이제 진짜 내 방송에. 네가 다른 방송 다 겪으면서. 너한테 맞춰주는 안 받아도 사랑합니다. 하, 우리 토백이야 쿠파리기라. 유도 안 하고 유도 안 하고 컨텐츠 매일 같이 해주면서 하루에 얼마를 받건 웃으면서 항상 그렇게 해주는 그 방송에 가라. 진짜로 소비하지 않으면서 풍막 채팅이나 치는 그런 시청자들은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솔직히 말로 내 지금 방송 시간이 너무 길잖아. 너네를 왜 데려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막말로 진짜 나 고통스러워 이거 얘기하는 거. 나 그 인원 얘기할게. 누구냐면 북막 죽어 시인놈년들아. 토백이 너무 고맙다. 노래 무는 현트. 나 솔직히 너한테 지금 좀 많이 저 관통된 것 같아. 노래 무는 현트야. 오지 마라. 어? 닉네임이 블랙하시죠? 블랙 할 테니까 악질이 악질. 노래 무는 현트야. 짜증 너만 날까? 방송 보는 사람도 아 이렇게 찡찡거려 씨발 찍찍찍찍. 시끄럽네 이 새끼. 존나 풍류도 안 해. 안 터진 날도 있으면 그냥 씨발 안 받고 그냥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보상 심리 작용해가지고 이거 게이지 채우느라 이 계속 풍 얘기를 언제까지 하는 거야? 씨발 시간이 지금 몇인데? 어? 다른 사람도 피곤할 텐데 씨발 적당히 좀 하고 그냥 방송 좀 하지. 이 마음으로 방송 본 사람들이 지금 80%야. 80%. 찍찍찍찍. 그래서 내가 불편하다고 하는 거야. 솔직히 여러분들도 마음 그 마음이잖아. 엄마 안 들어오는 급식이 사주풍이 어딨노 죽여버리자. 오지 마. 불려갈게. 하겠습니다. 만 개를 이렇게까지 해서 채워야 되나 하는 현타가 좀 오네요. 솔직한 말로. 우울한 얘기 이제 나도 그만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그 방송 매일같이 들어온 사람들은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주세요. 내가 여러분들 마음 모르겠냐고요. 네. 자, 딱 여기까지만 저도 예, 네. 저 속풀이 그만하고 네. 저도 이제 그만 풍 호소하고. 형님 뒤타마 한 번이면 쏟아집니다. 진짜? 쏴. 쏴. 넣을게. 개크다. 저런 더러운 느낌의 엉덩이는 처음이다. 딜도 쑤셔넣고 싶다. 그 자세하면 방구 잘 나옴. 응, 극혐. 궁둥이가 옥자에 나오는 하마 주둥이 반노 찍찍찍 에이맨. 혹시 햇반 좀 가져다 주실 분 있나요? 친구여서요. 청도 복숭아 야무지게 하니 베어물고 싶네. 형아, 나 기분이 이상해. 어우, 친구인다. 저걸 봐, 저게 절경이지. 아니, 똥꼬는 왜 살찌냐? 저기 고래 신용카드 한번 야무지게 쓱 긁고 싶네. 시원하게 한 발 갈기고 오겠습니다. 그 와중에 발바닥은 한 번도 안 걸었나? 왜 이리 깨끗하노? 저 힐끗힐끗 보이는 허벅다리 허연 거 봐. 진짜 골 포인트네.
무슨 도라에몽 대가리 간노. 여김 방식 따라 하는데 잘 먹히네 이거다. 그만해. 기야? 엉골이 선명하네. 옆에요. 네? 저분 덕으로 맨날 화장실에서 더블 배럴 달기는 거지. 천개 채워줄 때까지. 네. 이러고 있을 거야. 아 방금 들어왔는데 이게 뭐야 시벌. 이거 천개가 터지는 거야 아니면 지금 하고 싶다. 합천 개. 총? 총?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13,000개 되면은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됐어? 그거... 형님 근데 이게 더 풍 잘 들어오는데요? 몇 개였지? 제가 오늘만 볼게요. 한 100개 정도 채워진 것 같습니다. 200개 정도 채워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코트 자식은 왕따 확정이노. 12,700개 되면 돌아올게요. 미래의 아들아 너군요 먹이려고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했단다 알겠니? 28년 엉덩이가 무슨 영구동토냐? 네 엉덩이가 뭐 그랜드 캐니언이여? 굴곡 봐라. 하루 종일 하고 있어. 오 컨텐츠 나여라. 돌아오십시오. 982 아 우리 아파. 효자 손으로 발바닥 개세게 때려보고 싶다. 더 된장통에서 앞치 존나 날 때. 어제 잘 나오네. 아 힘들어. 자 그러면 오늘 딱 4시까지 하고 4시부터 준비해가지고 출발할게요. 예. 어디로? 춘천으로?